大家好。우리가저번에고량주를먹었잖아대만에아이름뭐였더라금은고량주그영상아래에댓글로정말많은사람들이이위스키를추천을해주더라고카발란어카발란난사실카발란이란걸이전에알고있었거든근데이게유명한건지모르고무시를했었어근데댓글로진짜많은사람들이위스키대회에나와서금메달도따고엄청유명한거라고말을해주더라고그래서오늘내가세가지카발란위스키를준비를해봤는데딱시음하기좋은사이즈인것같아좋아요첫번째는카발란디스틸러리셀렉트넘버원싱글몰트위스키넘버원싱글몰트위스키그리고중간에있는게카발란클래식싱글몰트위스키그리고세번째카발란솔리스트오솔로소쉐리싱글캐스크스트렝스싱글몰트위스키아진짜이렇게써있어와씨어뭐써있다여기써있다이름이중요한건아니니까어맞죠54도얘가제일높아근데얘가클래식이었잖아중간클래식왜안짠그러면우리제일왼쪽에있는카발란디스틸러리셀렉트넘버원이거는스트레이트나얼음넣어서마시면된대뭘로마셔볼래모르겠어요일단스트레이트로맛만좀보고어맛한번보고그다음얼음을한번먹어깐다이거40도야네스트레이트얼마나잔이시고세트잔이없어서얼마안나올걸일단마셔보고생각을해봅시다오어향여기까지나냄새겁나세다엄청세대냄새아짠맛있다오괜찮은데혓바닥에짜르르울리는데 여기가뜨끈뜨끈하니좋다이거뭔가약간찬바람에서먹어야될것같아뭔가제대로먹은느낌이나이거맛있다근데이게그냥깔끔하네요어떤향이나향은그냥뭐다른위스키만처럼향이나네여기까지냄새가향은비슷한것같은데요보통위스키들이랑근데이거입에자극적이다되게이거얼마짜리예요700ml 기준으로우리나라에서94,000원대만현지에서더싸그럼아그러겠죠괜찮은데맛있는데잘먹으면훅가겠는데이거뭐근데지금은아무그게없어요이게순간확하고지금은없어요깔끔해지죠얼음에서한번더어때나쁘지않아요나는먹고아플까봐뭐라도먹어야겠다그래서이거치즈도금방가가지고편의점에서샀는데무색하게만큼나좀만더주면안될까이거나머지는그냥절반절반할게요다마시지말고조금마시지말고아빠야되니까어아그래좀아빠아껴놨다너집에혼자먹으면되지하나를안먹었어야되는데 이거뭐씨다른가뭔가덜아프겠지 맛있다차니까맛있다근데확실히희석되니까맛이많이엿도던데그냥깔끔해가지고그냥진짜로그냥스트레이트먹거나언더락으로먹거나근데입에자극적인걸좋아하는사람들은스트레이트가좋은것같아요너무리하지말라고왜 와근데향이되겠어요여기까지딱와향좋다딱따를때이미오더라고요괜찮았습니다일단은딴걸먹어봐야지또비교가가능합니다두번째거카발란클래식싱글몰트위스키이거는물이랑얼음을희석해서차갑게마시면좋다고하네얼음을넣어야지그러니까이거근데한번한거야겠다냄한거주고생각왜안짠두번째거마시면돼한자로써있어서뭔지모르겠어 숫자는나2021년5월10일그게유통기한일까아니면만들어진날짜일까만들어진날짜겠지지금마시는것도40도조금더따라줄게까보다바로바로녹아버리는데얼음이오로로로로로로로로 마셔보겠습니다아까보다향이약하다는데그러네요향이좀더약해아까거보다향이더약한버전그런거같아열었을때여기가나냄새하나도안나확실히클래식이라고할만하네요근데아그러네
근데 그 클래식이 가격이 더 비싸. 아 그래요? 같은 7ml 기준으로 18만원. 근데 오, 이게 좀 더 깔끔해요. 근데 네, 느낌이 이게 처음에 먹은 게 좀 더 대중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괜찮다. 안주 안 먹어도 돼? 근데 안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깔끔해요. 그러니까 안주가 뭐 그냥 그거 있잖아요, 이 향기 쓴맛 이런 거 남아가지고 그냥 집어먹는데 얘는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확 날라가 그냥? 그냥 쭉 넘어가고 말아요? 이게 열대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거. 뭐요? 그래서 뭐 망고도 있다 그러고 배, 바닐라, 코코넛. 아 진짜요? 허니 이런 거. 맛있다. 다음 거 먹어볼까 그러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금 시간 먹는 거라서. 그럼 일단 하나씩 먹어보자 그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 좀 다릅니다. 좀 뭔가 모양도 다르고. 일단 그치? 색깔부터 진하다. 이름 알지?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올로소 쉐리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 싱글 몰트 위스키. 막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긴 그 정도까지 안 적혀있는데. 진짜 길어요. 이게 50도가 넘네. 하지만 우리는 59도짜리 금은 고량주를 먹어봤는데. 네. 그게 높았었구나. 아, 이건 좀,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걸 추천한대.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먹어야지. 아, 말 뭐하나. 이건 좀 두렵구만. 뉴에 안짠. 난 얘가 기대돼. 세 번째 마셔봅시다. 얘 스트레이트라고 하시죠. 먼저 스트레이트. 이 몇 밀리지? 50밀리. 색부터가 좀 다른 거 같아. 나만 좀만 그래? 맛있으면 또 먹는 거고. 색이 진해. 마셔봅시다. 마셔보겠습니다. 이건 향이 거의 나는 향이 난다. 맞나? 아 그치. 근데 첫 번째 게 좀 강했어. 첫 번째 건 열자마자 그냥 확 풍겼는데 이건 나도 냄새가 안 나. 마셔보겠습니다. 세긴 세다. 50도가 넘으니까 향이 남아요. 아까 거보다 덜 깔끔해. 세서 그런가? 나 잘 모르겠어. 어쨌든 덜 깔끔한 것 같아. 입 안에 자극이 있고 근데 막상 목에 넘어갈 때는 별 느낌 없이 넘어가요. 어 맞아. 혓바닥은 진짜 아무 느낌 없어. 혓바닥은 약간 아리데 여기는 아까 그 전에 거 두 개보다 덜해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가격이 찾으니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한 3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아 이게 더 비싸요? 아 비싸. 낮은 순서대로 그렇지. 제일 싼 거,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제일 비싼 거. 도수가 높아서 그런가? 아 근데 괜찮네. 근데 두 번째 제일 깔끔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무난하고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네. 일단 세워놓고. 아니 다 비웠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비우긴 좀 힘들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다. 남아있습니다. 순서를 정합시다.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니 순서대로 세워봐. 이거 안에 이렇게지. 1, 2, 3. 아 왜? 얘는 일단 너무 심하게 자극적이고요. 처음 넘어갈 때. 그리고 얘는 입에 넣었을 때 좀 자극이 좀 심하긴 했어도 막상 목에 넘어갈 때는 좀 괜찮았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향도 느낄 수 있고 맛도 느낄 수 있었어요. 승호는?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의외네. 난 비싼 거를 제일 좋아할 줄 알았어 사실. 아 그거는 뭐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얘는 그냥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싸게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먹는 거고 얘는 그냥 가볍게 그냥 두고 깔끔하게 먹는 거라도 고급술? 그냥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얘는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느끼고 싶을 때. 내 생각에 중간에 비싼 거는 술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잘 맞는 거.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먹으면 다음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사람들이 추천해준 이유가 사실 대만 위스키라고 하면 생소하잖아. 유명할 거라고 절대 생각 못 해. 우리나라에는 없죠. 알고 보니까 나도 잘은 몰라. 근데 SFWSC라는 그 위스키 대회가 있나봐. 카발란 모든 위스키가 거기서 상을 거의 매년 받고 있어. 1등 막. 그래요? 그만큼 엄청 유명하다. 근데 괜찮다. 그 네임비를 치고는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니네. 그렇지 그렇지. 네. 세계 대회 1등한 거 치고는 나. 와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네. 몇 년 산 그런 게 없네. 다른 유럽에 있는 거는 되게 오래된 거면 비싸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는 유럽에 있는 10년상, 대만 10년상을 비교했을 때 대만 게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대만의 날씨 때문에. 아 빨리. 따뜻하다 보니까 숙성시키는데 조금 더 뭐 유리한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술 만들기 되게 좋은 나라네. 그렇지. 그래서 대만 의외로 유명하다니까. 근데 맥주 왜요? 되게 유명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그냥 많이 안 들어. 하긴 우리나라 유럽 쪽 거 서양 게 많잖아. 만약에 대만 나중에 가면 여기 증류소 투어도 갈 수도 있고 양조장 가면 그렇지. 그러니까. 고량주 만든 데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여기 가니까 그쵸. 음문 한번 들렸다가 그렇지. 여긴 이란이라는 타이페이 북쪽 도시에. 괜찮다. 아 이거 많이 먹으면 죽겠는데 진짜? 근데 위스키는 많이 먹으라고 있는 술은 아니니까.
그리고 오래 길게 먹기 좋다. 그럼 오늘 어때? 10점 만점 몇 점 정도? 저는 10점 줍니다. 저는 한 8점 주겠습니다. 오늘 영민 너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천천히 먹어야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짜잔! 짜잔!